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 요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손돌이의 노란색인데, 손돌이의 노란색을 제가 아시죠? 저의 로고가 노란색이기도 해서 손돌이의 노란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유 노란색은 약간 레몬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노란색 계열이 좀 밝은 노란색이고요. 이것도 잘 나와요. 네, 나오는 거는 별로 크게 품질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손돌이 노란색이 약간 찐 노란색, 좀 치즈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요찐 노란색이 이제 제 로고색이랑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노란색을 좀 제일 많이 색 중에서는 노란색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거. 이런 노란색.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손돌이의 노란색인데 이제 레고랜드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좀 재미난 걸 만들어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요 안에 일시정지하고 돌 집어넣은 거고요. 뭐 여러분 쌀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레고 손 모양으로 만든 얘도 지금 노란색이고요. 화본 중에서 그 맥킨토시 128K 첫 모델 버전을 그대로 본따서 축소해서 만든 화본이고요. 옆에 모니터에 흙이 보이는 특징의 화분. 얘는 이제 식물 자체가 빨개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식물이 빨가니까 이 노란색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제 노란색으로 출력을 해서 만든 대표적인 제 작업실에 있는 노란 출력물입니다. 이게 이제 큐비콘의 그린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면 요색입니다. 요색. 요색. 찐 초록이죠. 보통 초록색들 하면 사실 되게 플라스틱 색깔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요색을 딱 보는 순간 이 색은 이제 12월이죠. 이건 딱 진짜 크리스마스 색이다 딱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리스마스용으로 이렇게 빨강이랑 초록이랑 그다음에 흰색이죠. 딱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초록색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초록색이 다른 데서는 제가 못 봤던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요 초록색은 큐비콘 거였고 이렇게 안 사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색깔이 다르죠? 이것도 사서 안 써보면 어떤 색이 어떤 색인지 모르죠? 그래서 찐노랑을 원한다? 손돌이 가시고요. 밝은 노랑, 레몬색의 밝은 노랑을 원한다? 덕유 가시면 됩니다. 형광 필라멘트 어디 갔어? 요게 형광. 큐비콘인데요. 얘 큐비콘 옐로우라고 돼 있거든요? 큐비콘 옐로우라고 돼 있는 건데, 형광노랑이에요. 형광노랑. 형광노랑 원하신 분, 네, 큐비콘입니다. 회사마다 노란색을 다 다르게 발현하고 있습니다. 다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이 초록색이 I21, 맞아요. 초록색 I21. 이게 일반적인 이제 찐초록,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색딱 요거고요.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는 초록색이 약간 그 플라스틱 느낌의 초록. 요건 손돌이 거. 그러니까 이게 색이 달라요. 같은 초록인데 회사마다 색이 달라. 일단은 요세 회사 나름 다잘 나와서 괜찮아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요즘에 또 재밌게 쓰고 있는 색. 이거는 덕유 거예요. 덕유 거에 사실 이것도 옐로우거든요. 이것도 옐로우인데 얘는 매트 옐로우예요. 지금 얘는 파스텔 색깔이라고 보시는 게더 맞을 거고요. 얘는 이제 매트 필라멘트. 요게 노란색이고요. 그다음에 그 민트색. 아, 또 이게 민트색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거는 저는 이제 수업을 나가니까 학생들 중에 민트색 좋아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민트 초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민트색 인기 있습니다. 민트색. 그리고 이제 얘도 핑크. 그 파스텔 톤 색깔 보면서 이거는 좀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건 이제 제가 모델링 한 거. 너무 예쁨. 네. 요거. 분리형으로 흰색이랑 여기 나무 막대기 진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 이렇게 뽑아서 꼽은 다음에 파스텔 톤. 요 안에 비밀 편지라도 써가지고 줘야 될까요? 파스텔 톤. 지금 요 파스텔 톤 칼라도 온도가 낮으면 안 나와요. 200도도 잘안 나왔고 210도, 215도로 올려서 쓰고 있어요. 얘도.
얘도 온도가 올라가야 잘 나오고, 그리고 좀 뭐랄까, 얘는 파스텔 톤은 그 심이라고 하죠. 심? 그 심이 좀잘 보여요. 광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뭔가 눈부시게 광이 있어서 심이 막안 보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제트심 부분이 조금 이 파스텔 톤 컬러 색상의 특성인 것 같아요. 조금 잘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타일. 이거를 처음에 하려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렸던 건 뭐였냐면, 사실 진짜 이만한 걸 뽑았어요. 엄청나죠? 아, 요거는 30cm짜리인데, 지금 얘 이제 반으로 줄은 거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기르기도 했고, 이 파스텔 톤을 딱 받고 나서, 파스텔 톤 이게 컬러가 세 개니까, 이 컬러대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분홍, 노랑, 초록, 분홍, 노랑, 초록,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 생각을 하고 타일을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갑자기 모양이 빠져가지고 이제 여러 필라멘트와 여러 색상으로 만들게 하게 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얘가 영감을 첫 시도를 준 아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핑크색 아주 잘 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파스텔 톤 3개로 지금 얘네들을, 이 화분을 원래 새쌍둥이죠, 새쌍둥이. 이 파스텔 톤 친구들을 만들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네, 분양이 됐어요. 초록색하고 노란색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잘 크고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파스텔 톤 하겠다 하면, 3개 다 사야 될것 같아. 이게 진짜 3개를 같이 있는 게 예뻐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별로 안 예뻐요. 이게 약간 오히려 더 맹맹해 보여요. 색깔이 약간 이따 만것 같거든. 그래서 요거는 파스텔 톤을 만약 하겠다 하면, 이렇게 세트가 있어야 예쁘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실크 필라멘트들 소개해 드릴게요. 실크 필라멘트.